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에서 특징적인 것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며 특히 29일 6시부터 31일 17시까지 경흥 292mm, 부령 275mm, 라손 241mm, 무산 218mm, 회령 198mm, 경성 187mm를 비롯해서 함경북도 지방과 리안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태풍 10호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저기압으로 약해진 후 저선동에 있는 저기압과 합류되어 강화되면서 저선동의 북부에서 북부지방을 거쳐 저선소의 북부로 보통 경로와는 반대로 이동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9월 1일에는 강한 대기 불안정이 겹치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소나비가 내렸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직경이 15 내지 26mm인 우박도 내렸습니다. 또한 서당 령강 21m, 온천 18m, 배강구 17m, 령년 오량 15m를 비롯해서 소이안과 리안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저기압의 뒤를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어 전반적 지방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이번 여름 기간에 가장 후전을 비롯한 리안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첫소리가 내렸습니다. 다음 주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